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 막시무스 2 말고 막시무스 1도 스킬트리 망 상태로 그냥 했어요. 자, 이거는 두나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자, 여기다 한 발. 일단 먼 데다 한 발. 그 다음에 가까운 데한 발. 11마리, 오케이. 아, 우리 포보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잡고, 올라가서 마무리. 자, 요건 제가 바람의 정령 한번 예상해봅니다. 바람 정령. 아니면 마법, 반사. 오케이. 마법 반사. 자, 철광석 광산. 아, 광산이 아니죠. 철광석. 그리고 올라가 봅시다. 역시나, 마법 반사. 5레벨 마법 중에서 저 마법 반사가 제일 안 쓰는 것 같아. 마법 거부는 그나마 쓰기라도 좀 하지. 자, 여기 들려주고, 내려가면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 병력 안 뽑았죠? 턴 종료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찬 올라가서 병력 뽑아서,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다 뽑고, 이거 가지고, 이제 얘도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레벨 증가시켰고, 병영에서. 써본 적도 없다고요? 그죠? 솔직히, 뭔가 마법, 면역을 이용한, 뭐, 예를 들면, 아마겟돈이라던가, 그런 전술을 쓸 때는 보통 그 마법 거부를 쓰지. 마법 반사를 쓰는 일은 좀 드물죠. 자, 한 무리의 덴드로이드 경비. 120마리 있고요. 요니석 같은 경우는 경비인데다가, 투상 아니고 경비인데다가, 한묶음이기 때문에 쭉 넘기다가 두나 없이 그냥 상대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쏘고. 저기 지을 거 많은데 왜안 지는 건가요? 혹시라 지어줄까봐. 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말이, 하는 맵이, 뭐라 해야 되지? RPG 맵이라고도 하거든요, RPG. 그래가지고, 뭔가, 본인이 전략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어주거나, 공짜로 만들어주거나,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모르는 기대로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슬슬 지어야 될것 같긴 해요. 안 지어주는 거 보니까, 지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자, 말라온 김에 그럼 지읍시다. 말라온 김에 여기서 병영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막시무스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뭐야, 돌아가야 돼? 그렇다는 건 여기도 다 했고,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얘 현재 마리골드, 얘 맞아. 마법력이었지? 최고 마법사의 왕관도 없고, 여기 길이 뭐 뚫려있는 것도 아니고, 안간 데가 어디지, 나? 배소환 있나, 설마? 배소환도 없고, 지력 증가했고, 여기 다, 여긴 옛날에 했고, 여긴 이제 그럼 아닌 것 같은데, 여긴 더 이상 아닌데, 올라가서 안 한대려고는 초록색 텐트, 여기 드래곤 때문에 못 갔구나. 이거 저는 경계 수비대 때문에 못 갔다고 잘못 기억하고 있었는데, 드래곤 때문에 못 갔구나. 자,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 가보겠습니다. 크리스찬 가서, 여기서 병력을 모아주겠습니다. 모아주고, 자, 병영. 크루세이더는 티끌모아 태산이죠. 자, 그리고 마법관 갔었으니까, 올라가서, 자, 여기죠.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일로 가서, 턴, 맞다. 또, 건물 짓는다는 거또 깜빡했어. 자, 죄송합니다. 자, 건물을, 뭔가 RPG 맵을 하다 보니까, 건물 짓는 게좀 무뎌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턴 종료하겠습니다. 네, 스탯 올리자. 스탯 올라간 장소는 밑에 거는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거는, 요것도 했고, 했고, 요것도 했고, 했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 그린 드래곤을 한번 족치러 가보겠습니다. 그린 드래곤, 한번 세이브하고. 자, 저희에게는 전술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네, 또. 자식이 도망을 가, 산의 대장부가. 내려와서, 자, 그린 드래곤 나왔구요. 가속을 쓰던 뭘 쓰던 상관없는데, 심지어 안 써도 될것 같아. 이거는, 아무것도 안 써도 될것 같아. 이 상태에서 때리면 4마리 남고, 여기서 또 쏘고, 한 마리. 넘어가고, 자, 가서 마무리. 이렇게. 네. 에이저 드래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블루 드래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에이저 드래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2차성 옆에 와이번을 죽여야 지하 관문. 2차성 옆? 와이번? 2차성 옆에 와이번이 있었어요? 이렇게구나. 오케이. 저 초록색이어가지고 풀인 줄 알았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리핀 타워에서 천사를 좀 보급을 받은 다음에 갑시다. 여긴 왠지 그럼 막혀있겠다. 여기는 템 같은 거나 먹고 그런 곳인가 보네. 자, 10마리죠. 10마리.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많아 많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자, 가서 지져주고 올라가서 내리고. 자, 나머지 것들도. 아, 근데 10마리가 나왔다는 거는 천사에서 한 마리를 준다는 거죠. 한 마리 짜다. 자,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왔죠. 먹고 방어력. 그 다음에 요 엘프들은 아마 도망가지 않을까 싶은데 도망가네요. 도망갈 수 없지. 죽여야지. 자, 엘프를 상대할 때는 전부 다 전진 배치해야겠죠. 이렇게 앞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자, 보자. 21마리 있는데요. 썰어버리고요. 21마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어주고 한 대 더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장 강한 드래곤은 말로만 들어서 한번 보고 싶네요. 아, 그래요? 오, 에이저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보석 40개를 주면 뭔가 보답을 한다 라고 하는데 기병의 장갑 이건 받아야지. 자, 장기적으로 볼 때 기병의 장갑은 꼭 필요한 아티팩트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병의 장갑을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조각을 준 이유도 뭔가 있을 것 같아. 팔조각을 준 이유도 뭔가 오차를 열심히 모아서 뭔가 뚫어버리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자, 어쨌든 올라가서 공수, 그리고 여기서 수도사도 뽑아주고. 보자. 여기도 연병장을 짓기 위한 마구간을 지어주겠습니다. 네, 조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넘어가고. 다른 버전인가요? 아니, 그냥 뭐 확장팩? 아, 맵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다 뚫었죠. 이 메두사 저장소가 있는데 여기만 뚫어주고 이제 후딱 위로 올라와 봅시다. 자, 메두사의 속도가 5니까 딱히 그 두나라던가 뭔가 다른 거를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력 보정을 받고 있기도 하고. 자, 10마리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밑에 거 요거. 자, 이렇게 추가 자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요 상태로 돌아가서 아까 그 장소, 아, 그걸 내가 왜 못 봤을까. 그걸 못 봐가지고 그 장소에 다시 가서 거기서 이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와서 여기서 유닛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좀 섞어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해주고 도끼 창병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수도 뽑아주고 합쳐주고 수도사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치킨도. 자, 옆에서 여기 치킨을 좀 가져오고요. 가서 요것도 뽑아오고. 자, 막시무스는 돌아오면서 기사를 뽑아갈라 그랬는데 자리가 또 천사가 들어와서 안되겠구나. 자, 요 상태에서 요 성에다가 연병장을 지어준 다음에 건물 지으면서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막시무스 올라오겠습니다. 자, 막시무스 올라와서 우리 크리스찬 가서 창병 뽑아주고요. 요거를 이제 전부 다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막시무스가 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줘야겠죠. 이거를 업그레이드 못한다는 게 좀 아쉽다. 저 밑에 내려와서 업그레이드 해오고 싶은데 못한다는 게 그럴라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상당히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뽑아주고 합쳐주고. 아이, 이제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 자, 이렇게 합쳐준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우리 막시무스는 스킬을 찍을 것도 없고 만화를 채울 것도 없고 아무 뭔가 할 게 없기 때문에 막시무스는 여기서 성을 안 들린 상태에서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그 다음 요 부성에다가 천사의 문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보자. 돈이 많이 모자르구나. 성부터 짓자 일단. 네, 희망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왠지 점점 한번 해보고 싶어지네요. 재밌을 듯. 근데 뭔가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냥 아예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이 히마메란 게임이 시간을 겁나 잡아먹는, 엄청 잡아먹는 그런 게임이라서 좀 직장생활이 촉박하고 막 시간 없고 그러신 분들은 아예 안 건드시는 게 뭔가 정신건강에 좋아요. 이 게임을 하면은 너무 막 수면시간 조절이라던가 막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 천상의 문을 지을 수가 있긴 하지만 자원이 없죠. 요 상태에서 턴 종료만 하겠습니다. 일단 7일차 전에 부성에다 천상의 문을 지어주지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자, 올라와서 이 무리의 와이번. 뭐야, 못 가나? 아, 금이 있구나. 오케이, 금으로 막아놔서 안 찍혔구나. 한 무리의 와이번인데요, 세이브한 다음에 올라오겠습니다. 올라와서 자, 102마리 102마리 7. 오케이,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원거리 페널티 안 받는 상태에서
이렇게 학살해주는 거죠. 넘어가고 쏘고, 자 뒤에 가서 엉덩이를 이렇게 콕 찔러주면 마무리됩니다. 자 문제는 이 지하 쪽에 뭐가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경비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텐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메두사 저장소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자동으로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동으로 하고 대충 궁디팡팡. 자 이렇게 메두사 저장소 털었고요. 한 무리의 메두사 도망가네요. 도망가는 건 끝까지 추격해서 없애버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두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앞에다 배치하고, 근데 숫자 생각보다 좀 많네요. 61마리면은 상당히 좀 많은 숫자인데, 일단 메두사의 속도가 6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지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네. 60마리라 60마리라 약화라도 걸까? 그래 축복을 걸자. 그래 일단 대천사는 축복에 영향이 없긴 하지만 그래 축복을 걸면은 그나마 좀 나아지겠지. 여기서 자 가운데 걸 노리겠습니다. 가운데 거 12마리 그리고 여기까지 가서 톡 치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60마리는 원딜러들로, 우리 원딜 친구들로 이렇게 톡 하고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텐트가 있네요. 근데 한 무리의 메두사 여왕, 일반 메두사도 아닌 메두사 여왕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메두사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상의를 벗고 있는 참 변태적인 그런 친구들이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자동 전투로 진행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와 아직 12시 40분밖에 안 됐구나. 역시 주말 방송은 뭔가 피로함이 다른 때랑 틀려. 자 한 무리의 메두사 여왕 있는데요. 세이브하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녀석들도 두묶음으로 있네요. 하필 또 두묶음이야. 애매하게 이건 잘하면은 우리 대천사가 죽을 수도 있겠다. 대천사의 숫자를 좀 잃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쯤에 배치하고, 네 관심을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대천 천사 여기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대천사가 반겨받았을 때 죽을지 그게 좀 문제인데, 역시 안 죽었네요. 역시 대천사는 맷집이 아주 끝내줘. 자 아 맞다 축복 쓴 다음에 쳤어야 되는데 씨 한 마리 죽었네 젠장. 아 자 다시 축복을 쓴 다음에 쳤어야 되는데 에헤이 배치를 다시 해야 되잖아. 여기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기다 다시 배치하고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축복을 쓴 다음에 갔어야 우리 천사가 데미지를 좀 더 주어 뭐야 야 이런 사기진가 떴는데 근데 석화에 걸렸어. 저럴 수가. 자 그러면 차라리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위에 걸 때리자. 자 윤석이 반격이 빠져있으니까 요걸 때려버리고 밑에 거를 우리 원딜러들과 다른 친구들로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이니까 9고 8이죠 넘어가고 여기서 한 대 치고 18 요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자 요렇게 넘어가고 오벨리스크 한번 까봅시다. 그러고 보니까 막시무스 1에서 결국엔 성계를 못 찾았구나 생각해보니까. 성계는 그래도 판 다음에 갈걸 그랬다. 성계는 한번 파본 다음에 갈걸 그랬네. 생각해보니까 못 찾았네. 자 창병 그리고 자 그리핀 자 요번 주에는 밑에 있는 기사까지 갖고 오겠습니다. 기사를 갖고 오겠고요. 자 정찰 보고 지하세계에 위치한 신들의 회당에 대해서 얘기했다. 불, 돼지, 공기의 신이라고 했다. 엘레멘탈 정령들이 쭉 나오나 보네 밑에서는. 그리고 언노운 성에 새로운 병사들 도착했다. 자 새로운 병력이 언노운 성에 도착했고요. 그리고 텐트를 찍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막히지 않겠죠. 아이고 더 이상 길이 막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나저나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앞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여기 두 개죠. 여기 두 개를 갈 수 있는데 저기까지는 또 언제 가냐. 멀리시경 우리 멀리 가는 멀리시경 마우간 들려서 여기 기사 받고 밑에 길은 멀리시로 가도 되겠네.
자, 우리 멀리 가는 멀리시경으로 밑에 가서 근데 하필 또 천상의 문이 있단 말이죠. 천상의 문을 뚫을 만한 병력이 도끼창병밖에 없는데 이걸로 한번 들이받아볼까? 자, 넘어가고요. 아, 건물이요? 네, 그러네요. 요번 주차 넘어가기 전에 천상의 문을 지어야지, 참. 자, 천상의 문을 미리 지어놓겠습니다. 요렇게만 해주면은 이제 나머진 본성에다가 지어주면 되겠죠? 자, 가서 가고 가고. 아, 그러네. 네, 크리스찬인데 멀리치경이라고. 아, 멀리치경이 너무 습관화돼서 입에 붙었어. 자, 천상의 문이 있는데요. 요 녀석들로 잡을 수가 없겠죠. 자, 언노운에서 병력을 더 가지고 갈까? 4일차니까 어차피 마국간도 들릴 겸 언노운 와서. 자, 요런 것들을 못 가져간다는 게 넘나 아쉽네요. 이거라도 좀 뽑아주고. 이왕 온 김에, 아, 건물 못 지는구나. 자, 그냥 출발. 시간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출발. 자, 쭉 가고요. 네, 멀리 시경 좋은데 이동거리 좋아서, 그죠? 멀리 시경 좋아요. A급 유닛 중에, 아, I급 영웅 중에 하나죠. 멀리 시경, 뭐 데사, 뭐 건어 이런 애들.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자, 어찌 되었든 이런 것들 쭉 뽑아주겠습니다. 천사도 뽑아주고. 이 천사도 이제 밑에 있는 힐포트에서 아크엔젤로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훨씬 더 강력한 전력이 되겠죠? 자, 문제는 여긴데요. 요병력으로 아마 못 뚫을 것 같긴 한데. 자, 천사가 요렇게 3마리가 나왔습니다. 천사 3마리가 나왔고요. 보자. 화살이 70짜리 잡을 수는 있겠다. 그래도 잠깐만, 화살 말고 화살. 다시 하자. 아, 잘못 눌렀어. 아, 키레. 오케이, 키레도 A급이죠. 키레도 A급이고. 자, 여기서 밑에서 때리려고 그랬는데 잘못 눌렀어. 일단 데미지 줄 수 있는 게 557에서 835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원킬을 시킬 수 있겠다, 무조건. 자,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못 뽑네요, 젠장. 뭐야, 골드가 없구나. 아, 이런. 자, 일단 턴 종료하겠습니다. 턴 종료하고 여기서 이거 한 마리 뽑는다고 해도 저 위에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텐데 역시나 이 물레방아라든가 이런거 다 들려야겠다. 돈이 너무 없다. 갤룩갤룩. 자, 10마리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2만이 필요한데 2만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에게. 자, 이쪽 가서 상자 까야겠다. 상자를 깔아 가보겠습니다. 지진? 만? 돈 많이 주네, 갑자기. 갑자기 돈을 많이 주네. 500. 그리고 자, 골드 드래곤이 10마리가 있네요. 10마리 골드 드래곤. 밑에는 못 가고 배가 있네. 배 탈 수 있는 데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일단 대기 타겠습니다. 다음 턴에 이제 우리 엔젤을, 아크 엔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합치고. 이상하게 집에서 탄 냄새가 나네? 뭐지? 어디서 자꾸 탄 냄새가 나지? 잠시만요? 아닌데? 밖에서 들어오는 냄새인가? 이상하네. 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가봅시다. 일단 대천사가 12마리가 생겼고요. 이 대천사는 나눠가지고 두 묶음을 나눠서 지들끼리 부활을 쓰는데 쓰기 위한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낫겠죠. 그리고 여기서 멀리시경이 좀 길막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활력의 반지 길막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시경을 미리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활력의 반지는 줘야겠죠. 활력의 반지는 나중에 뭐 조합이라든가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줘버리고. 네, 내 마음이 타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건물은 대충 다 지었으니까 자원창고나 좀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원적으로 좀 이득을 주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턴 종료. 자, 이제 골드 드래곤이랑 싸우러 한번 가볼까요? 자, 골드랑 싸우려면 또 문제가 아크엔젤이 또 많아야 될 것 같은데 10대 말이라 세이브한 다음에 골드 드래곤과 한번 맞짱 뜨러 가보겠습니다. 하필 또 3묶음으로 나눠놨네. 애매하게. 자, 이거 아크엔젤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사기진가 떴으면 좋겠다. 여기서 헤이스트 쓰면은 쓸 수 있는 게 16. 16. 오케이. 16이면은 안 될라나? 일단 못 잡네요. 아, 젠장. 잡지도 못하네. 자, 때리고. 오네. 아,
뭔가 아티팩트가 하나 필요해. 아티팩트 하나 필요해. 그리고 여기서 유네설을 친다고 치면은 얘가 올라와서 반격을 맞고 죽는단 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아크엔젤의 부활을 못 쓴단 말이죠. 대기. 이제 요 한 마리 제거하고 한 마리 제거하고 요 상태에서 넘어가고 대기 타고 넘어가고 자, 위쪽에 있는 아크엔젤로 부활시킨 다음에 그 다음 가서 썰어주면은 요렇게 마무리 좋습니다. 자, 뭐야, 여기 바다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바다구나. 올라가서, 아, 그리핀 보관소 또 있네요. 귀찮기실이. 자, 그리핀 보관소가 또 여기 하나 있으니까 요거 하나 뽑은 다음에 이 릴레이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서 주고 갈 수는 없나? 그게 안 되네 또. 거리상으로 안 되네. 자, 세이브한 다음에 올라가서 그리핀 보관소를 한번 털어주겠습니다. 자, 10마리는 뭐 그냥 자동으로 해도 충분하죠. 10마리는 그냥 대충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냥 대충. 자, 현재 300분 가까이 보고 계시는데 12시간 지나가지고 업버튼이 리셋이 한번 됐으니까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마법력 올려주고요. 자, 일단 마지가 비슷비슷할 때는 무조건 무조건 마가 제일 우선이죠. 넘어가고. 네, 이미 업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방송을 합니다. 자, 배를 사주고요. 여기서 배를 타면 어차피 초기화 되니까 한 요정... 아, 아니야. 한 요정도? 요정도까지만 가고 여기서 돌아갈 수가 있네. 한 칸 더? 있고. 자, 최대한 멀리치가 멀리 갈 수 있게... 아니, 멀리치래 자꾸. 크리스찬이 멀리 갈 수 있게 하자. 세이브하고 여기 갈 수 있고 여기 가서... 아, 오케이. 여기네. 자,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거지? 보자. 이 초록색 한 칸 앞에 자, 로드해서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가서 이 상태에서 멀리치한테 여기서... 아니, 멀리치 아니죠. 크리스찬한테. 아, 미치겠다. 자꾸 멀리치래. 크리스찬한테 이렇게 엔젤 준 다음에 이걸 최대한 끌고 가서 여기서 마법관도 들려주고 여기까지 찍고 한번 와봅시다. 그래도 한 턴은 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자, 배를 타러 가겠습니다. 배를 타고요. 아주 그냥 이동거리를 최대한 쓴 환상적인. 자, 넘어가고요. 네, 자세히 보면 크리스찬이 모자 쓰면 멀리치 될 때다. 뭔가 인상이 닮아가지고 둘이. 자,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했고요. 여기서 돈 좀 받고 이 상태에서 한 턴 다음 턴에 못 가겠죠. 아무래도 다음 턴에 여기까지 갈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전달을 못 하겠네. 자, 그냥 출발합시다. 너무 늦을 것 같으면 그냥 출발하는 게 낫지. 자, 난파선은 뒤져줘야 제맛. 난파선은 뒤져줘야죠. 아, 둘 다 미남형이라 그죠? 서양 미남형 스타일. 딱 서양에 있는 미남 스타일. 화이트 사망. 인지의 문장. 그리고 다시 두목금으로 부활 혹시라도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두목금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내려와서 바닷바람이 낯설게 속삭인다. 드래곤 성에 밖에 있는 드래곤들에게 도전하지 말라. 그들은 당신을 부셔버릴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 말하는 거지. 수백의 크리스탈 드래곤. 확실히 그냥 싸우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수백의 크리스탈 드래곤. 자, 이런 인지의 문장 같은 경우는 세트 아티팩트라든가 막 그런 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 희생의 재단이라던가 그런 데서 경험치를 갈아버릴 수라도 있으니까 요렇게 다 모아주고요.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더 많은 병사들 언노우 성에 도착했다. 내려와서 조용한 드래곤의 눈. 좋습니다. 이렇게 난파선 생존자가 갑이지. 난파선보다는 생존자들이 갑이지. 생존자가 바다에 많았으면 좋겠다. 바다에 그냥 사람들 둥둥 다 한 100명쯤 떠다니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러게. 또 유닛만 갈아주고 막 그럴 수도 있죠. 상자. 아이고 아이씨 클리미스. 봅시다. 수십의 레드 드래곤. 또 하필 또 수십이야. 여기 있는 거를. 아, 또 힐포트도 있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천사를 그냥 갖고 왔지. 힐포트가 있다니. 자, 우선 난파선부터. 여기서 신속의 목걸이라던가 좀 쓸만한 거,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시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다시 한 거 아니고요. 방제를 바꿔놔야겠다. 이 매번 질문이 똑같이 들어오니까 방제를 막시무스2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겠다. 자, 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일단 이동력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서 무조건 내리긴 해야 되는데 이 드래곤을 못 잡는단 말이지. 자, 멀리치경은 뭐 할까요? 멀리치경 뭐 할까? 그래, 이거 모자. 이거를 모아주겠습니다. 여기랑 여기 이렇게 모아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보자. 이게 또 레드란 말이죠. 레드 같은 경우는 그 그린은 10칸이고 레드는 11칸이거든요. 그래서 잘 조절을 하면 되긴 하는데 아 그러게요. 자꾸 멀리 치래. 수십 마리 한 30마리쯤 나올라나? 이거 합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한번 몇 마리 있나나 봅시다. 도망간대. 왜? 아 블랙 있네. 자 이거는 도망갈 때 그냥 보내줘야겠다. 블랙이 있으니까 도망갈 때 그냥 보내줘야겠네. 근데 왜 도망을 갈까? 자 일단 블랙의 속도가 15기 때문에 제가 또 선턴을 잡고 가속을 쓰면은 깽판을 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치한 다음에 선턴 잡고 깽판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경험치 많이 주겠네. 자 가속 이렇게 써주면은 13, 16, 16 요 둘은 16이 되기 때문에 이 블랙 드래곤보다 빠른 그런 상태가 되겠죠. 1.2에 피해면은 4마리 잡네. 딱 4마리 잡는데 차라리 이걸 치는 게 대천사를 또 잃어버리면 좀 곤란한데 이거를 차라리 아 근데 또 얘가 18이니까 얘 차례가 먼저 오는구나. 아 젠장. 어떡하지 이거? 대천사를 좀 나눠놨어야 되나? 행운? 좋다. 자 거기다 사기? 야 이거 완전 환상력이다. 자 방금 거는 매우 운이 좋았어. 자 여기서 유리석 10마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돌아섰을 때 2.8에서 3.5면은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00만 이상 뜨면 되는데 충분히 잡네. 근데 거기다 행운. 자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줬고요. 경험치를 나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오아시스 한번 들려주고 그 다음 내려와서 힐포트는 필요 없고요. 여기서 뭐 배 띄울 수 있는 데나 막 그런 데 없죠. 다시 배를 타주면은 딱 그냥 이동력이 아니네 좀 낮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배를 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멀리치경 아니죠 크리스찬 올라와서 요런 것들 모아주겠습니다. 모아주고 수도사도 모아주고 자 턴 종료합시다. 일단 초반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데 원래 게임 자체가 초반은 쉬운 게임이라서 가면 갈수록 뭔가 어려워지겠죠. 자 내려가서 목재 요 세이렌 같은 거 절대 들리지 맙시다. 지금은 병력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퀘스트가드 뭐지? 물의 신? 물의 신이 어디 있을까? 자 일단 물의 신을 격파해달라고 하는데 일단 뭐 찾아봅시다. 찾다 보면 뭐 나오겠지. 자리 없어? 왜? 힐포트 한번 들렸구나. 이런 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돌아와서 성에다가 놓고 성에다 업그레이드 돼있는 건 놓고 업그레이드 안된 것들 요런 것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중급 병력들 이런 중립서식지에서 나오는 병력들을 모아주겠습니다. 네 아 그죠. 네 제 느낌도 딱 그래요. 물의 정령 한 300마리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물의 신 하면 떠오르는 게 히어로즈에서는 물정밖에 없어요. 저는 자 이렇게 제거됐고요. 기억의 펜던트 아티팩트를 일단 줬네요. 그리고 상자 자 여기 또 이렇게 상의를 벗고 계시는 여성분께서 저를 막 꼬리치면서 유혹하고 있는데 이렇게 찍어주고요. 행운 증가. 그 다음 최고 마법사의 왕관이 여기 있었네요. 이걸 갖다주면 이제 보상을 또 주겠죠. 가서 난파선에서 아티팩트를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상 목걸이 오케이. 네 그런게 있었죠. 바다 길잡이의 목걸이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다 길잡이의 목걸이 그리고 안 먹은 거 뭐 없나? 아 이게 딱 내릴 수 있는 닻을 내릴 수 있는 이동거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다 찍은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와야겠다. 그리고 이쪽 가서 그리핀 자 수도사를 아까 못 뽑았었죠? 수도사를 뽑아주고 하필 또 7일차네 여기서 이 상태에서 대기를 하겠습니다. 자 턴 종료
자, 거북이의 주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동력이 남아있으니까 이동력을 소모하기 위해서 요거 찍고 요거 찍고 여기까지 들린 다음에 오겠습니다. 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닻을 내리겠습니다. 이거 생방 맞나요? 아니요, 요거 녹방입니다. 현재 녹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히카루님께서는 녹방을 보고 계십니다. 자, 자유의지의 펜던트 나왔네요. 여기서 조금 더 갔다 올 수 있나? 일단 여기다 닻을 내리면 되니까 세이브하고 이 위에 갔다가 경험치 8000? 이거 찍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면 갈 수 있나? 아, 이게 네, 영웅은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마시무스 1이 끝나고 마시무스 2라서 그래요, 이게.